자, 그래서 이제 그러면 이러한 광물, 광석은 어디에 모여 있느냐? 우리가 이제 흔히 이제 뭐 석탄, 광산 뭐 이런 얘기하잖아. 광산. 광산이라고 하면 산만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이 광물들이 모여 있는 곳을 뭐라고 하느냐? 광산이라고 불러. 광산. 광산, 광물 자원이 모여있는 곳을 광상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 광상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자. 그럼 결국에는 우리가 광물이라고 하는 것은 뭐였어? 광물이라고 하는 건 광석에 있는 거지. 돌멩이, 암석 덩어리에 있는 거잖아. 그러면 이 광상은 여러 가지 종류가 있겠죠. 종류가 있을 때 광물은 우리가 어떻게 만들어지죠? 돌. 돌은 우리가 어떻게 만들어져? 어떤 원리에 의해서 돌이 만들어지죠? 방금 돌의 생성 원리, 암석의 생성 원리가 세 가지가 있었잖아요. 그쵸? 중1 때 잠시 잠깐 배웠을 거예요. 그래서 암석의 생성 원리가 세 가지가 있어. 뭐에 의해서? 화성암이 있었고, 퇴적암이 있었고, 변성암이 있었잖아요. 이렇게 세 가지가 있었다고 했습니다. 암석의 생성 원리가 이렇게 세 가지. 생성 원리에 따라서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을 해요. 화산활동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거. 화산활동. 지구 내부의 화산활동에 의해서. 그 다음에 퇴적작용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거. 그리고, 변성 작용에서 만들어지는 거. 이렇게 세 가지가 있잖아. 그럼 마찬가지로 광산 또한 암석의 생성원리가 이렇게 세 가지라면 광산 또한 이렇게 세 가지 원리에 의해서 만들어지겠지. 따라서 화산 활동에서 만들어지는 뭐가 있고 화성 광산이 있고 그 다음에 퇴적 작용에서 만들어지는 퇴적 광산이 있고 그리고 변성 작용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변성 광산이 있더라는 거지. 광산도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화성 광산은 뭐에 의해서? 화산 활동에 의해서. 퇴적 광산은 풍화, 침식, 퇴적 작용에 의해서, 그리고 변성 광산은 열이나 압력에 의한 변성 작용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광산도 이렇게 세 가지가 있더라.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그러면 요 광산을 한번 구분을 지어볼게요. 자, 그럼 첫 번째 볼 건 뭐냐? 첫 번째 뭐 봐야겠어? 당연히 순서를 봐야 돼. 화성 광산에 대해서 보도록 할게요. 화성 광산에 대해서 먼저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화자가 불화자잖아? 불에 의해 성 만들어지더라 라는 거지. 이렇게 땅이 있어요. 땅에 있을 때 이렇게 마그마가 분출을 했다고 합시다. 너는 분출을 했을 때 그럼 이 지구 이 내부에는 뭐가 있겠어? 마그마 덩어리가 있겠지. 내부로부터 이제 올라온 이런 마그마 덩어리가 있을 거고 이 중에 이제 일부는 이렇게 폭발을 했겠지. 일부는 이렇게 폭발을 했을 거고 자 이제 이게 마그마인데 마그마예요, 마그마. 이런 식으로. 마그마. 포켓몬 이름이 아니라. 마그마 이렇게 있을 때. 그러면 만들어진 원래 따라서 이 화성광산은 크게 네 가지로 구분이 돼요. 네 가지로 구분이 돼요. 첫 번째는 뭐가 있느냐. 자,
일단 이 겉에서 식을 거 아니야. 겉에가 이제 냉각이 되겠지. 먼저 냉각이 되면서 용융점이 높은 물질부터 서서히 식어가기 시작합니다. 뭐가 되는 거야? 액체에서 고체. 용융이 뭔지 알죠? 액체가 아니 고체가 액체되는 게 용융이잖아. 응? 고체가 액체되는 게 용융이니까 이제 먼저 이제 식어가기 시작을 하는 거야. 식어가면서 겉부분부터 이렇게 식어나갈 때 밑으로 이제 가라앉는 침전물이 생기는 거죠. 비중이 큰 애들 이렇게 침전되는 것들이 생겨나겠죠. 침전되는 것들. 그래서 여기 침전되는 이 친구들을 뭐라고 하느냐, 이거를 정마그마 광산이라고 해. 정마그마 광산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마그마가 냉각이 될 때, 냉각이 될 때 높은 온도, 고온부터 이제 서서히 식어가지고 이게 비중이 크니까 밑으로 가라앉는 거야. 아래쪽이 형성되는 게 바로 정마그마 광상입니다. 정마그마 광상이 있고요. 그다음 두 번째 뭐가 있느냐? 겉부터 식으면 안쪽은 아직 뜨겁잖아. 안쪽은 뜨거우니까 우리 찐 감자 같은 거 겉에 식었다가 입으로 배어물면 큰일 나죠. 입 다 데어요. 안쪽은 뜨겁단 말이야. 뜨거운 이 안쪽 물질들이 어떻게 돼? 폭발을 뿅 하는 거야. 이렇게 돌출돼 나오지. 이렇게 뿅 하고 이제 돌출돼 나와요. 이렇게 돌출이 돼서 나오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뿅 하고 튀어나오는 거야. 이렇게 안쪽에 뜨거운 물질들이 외부에 이제 딱딱한 물질을 뚫고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안쪽이 뜨겁다 보니까 내부는 뜨거우니까 부피가 커질 거 아니야? 그게 커지면 이렇게 튀어나오게 되지. 그때 이렇게 만들어지는 이 친구들을 뭐라고 하느냐? 이거를 페그마타이트. 페그마타이트 광산이라고 불러요. 페그마타이트. 기둥처럼 생겼어. 기둥처럼 생겼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위에 보면 이제 용암이 분출이 되잖아요. 용암이 분출이 되잖아. 그러면서 어떤 형태로 이렇게 쭉 올라오는 형태로 이렇게 이제 만들어지는 지면이랑 가깝잖아요. 지면이랑 가까우니까 이제 아래쪽보다 위에서 좀 더 빨리 식는 거지. 좀 더 빨리 식는 여기를 뭐라고 하느냐? 기성광산이라고. 기성광상이라고 불러요. 마지막으로 이제 옆에 이제 뭐가 흐르냐? 지하수가 이렇게 흘러. 지하수가 흐를 때 지하수에 의해서 지하수가 있으면 지하수가 흐르면 지하수에 의해서 이제 녹아나오는 물질들이 있겠지. 녹아나오는 물질. 여기를 뭐라고 하느냐? 여기를 열수광상이라고 불러요. 열수광상. 열수광상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총 네 가지. 뭐가 있어? 정마그마 광상이 있고, 그 다음에 페그마타이트 광상, 그리고 기성광상, 열수광상, 이렇게 크게는 화성광상, 이렇게 네 가지로 분리됩니다. 각각 이제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정마그마광상 뭐에 의해서? 침전. 무거운 물질이 가라앉아서 형성된다고 했고, 페그마타이트는 내부에 이제 뜨거운 온도에 의해 밖으로 분출돼 나오면서 생성이 되고, 그러니까 기둥 모양 뿜어져 나오는 이런 형태. 기성광산은 위에 이제 폭발을 하면서 위에 공기와 접촉이 되니까 빨리 식어서 만들어지고, 열수광산은 옆에 있는 지하수에 의해서 식어가지고 냉각이 돼서 만들어지는데, 정마그마가 제일 고온이고요, 열수광산이 제일 저온에서 만들어집니다. 조건이 돼요. 천천히 식고 빨리 식고. 얘는 세 번째, 얘는 두 번째. 알겠어요? 이렇게 운이 되다. 이게 화성 광상이다. 이제 보통 이제 여기는 이제 백금이나 니켈 뭐 이런 것들 내부 물질 이렇게 쏟아나오고, 열수광상에서는 금이나 은 같은 거. 그러니까 지하수에 녹아나오는 사금 이런 거 있잖아. 사금 이런 거 굉장히 지하수에 열수에서 갖고 이제 열수가 뿜어나오는 온천 같은 데서 반짝반짝 이런 거. 모래 털면 여기서 이제 금 사금이 나오는 거지. 이렇게 만들어지는 게 화성광상입니다.
자, 다음 두 번째 뭐가 있느냐? 두 번째 쾌적 방상이 있어. 퇴적 광상이 있어요. 퇴적 광상. 퇴적 광상이라는 건 말 그대로 이제 풍화, 침식, 퇴적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건데, 자, 저기 이렇게 산이, 산 꼭대기가 있고, 산 꼭대기가 있고, 자, 여기서 이제 물이 이렇게 흘러나옵시다. 처음에 계곡에서 물이 흘러가지고, 이 물이 점점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넓게 이렇게 오게 돼요. 위쪽 나면 유속이 빠르죠? 폭포 같은 거 있으니까 유속이 빠르고 밑에는 이제 유속이 점점 느려지고 대신 물의 양이 많아지고 이렇게 되잖아. 그럴 때 여기 이제 퇴적 방상도 총 이제 네 가지가 있어. 네 가지. 네 가지가 있는데 근데 어떻게 형성이 되느냐 퇴적 방상은. 자, 일단 먼저 여기 보면은 이제 풍화나 침식에 의해서 깎여가지고 내려온 것들이 있겠죠. 풍화나 침식에 의해서 깎여 내려온 것들이 깎여 오다가 어느 중간 지점에서 얘가 이제 무겁다 보니까 먼저 가라앉아요. 먼저 가라앉아요. 그래서 먼저 가라앉는 여기 이제 중간 지점에서 먼저 가라앉는 걸 뭐라고 하느냐? 이거를 표사광상이라고 해요. 표사광상. 중간 지점에서 다 이제 흘러가다가 이제 위쪽에 이제 무거운 물들도 다 흘러내렸기 유속이 빠르니까. 그래서 중간 지점에서 이제 밑으로 이제 가라앉는 물질들. 이걸 이제 표사 광상이라 그래. 풍화 침식이라서 쭉 내려오니까. 그 다음 두 번째. 자, 여기 보면은, 여기는 이제 끝까지 다 비중이 작은 애들. 녹아가지고 온 애들이 있을 거야. 유속이 느림에도 녹아온. 뭐, 돌아가는 삼각지 보통 이런 거 보면. 거기 보면 이제 녹아있는 물질들이 이제 어떻게 돼? 침전이 됩니다. 가라앉아서 만들어진 게 뭐가 있어? 여기서 이제 정말 가벼운 애들, 입자 작은 애들이 가라앉는 거야. 그래서 뭘 만드느냐? 침전 광상을 만드는 거야. 침전 광상을 만들게 돼요. 자,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어떤 게 있냐? 여기 보면은 물론 이제 깎여 나가는 것도 있지만 뭐 산이 다 깎여 버린 거 아니잖아. 일부가 남아 있겠지. 응? 일부가 남아 있을 거 아니야. 그 남아 있는 것들 남아 가지고 여기서 광상을 형성을 하는 뭐가 있냐면 풍화 잔류 광상이 돼요. 살아남은 것들이 풍화 잔류 광상. 보통 이제 풍화 잔류 광상이 뭐가 있냐면 아까 얘기한 고령토나 보크사이트 같은 게 여기 포함이 됩니다. 정장석 이런 거 있잖아. 그까지 살아남아. 무겁거든. 쉽게 흘려내리지 않아. 남아가지고 풍화 잔류 광상이 돼요. 근데 아까 분명히 4개라고 했는데 3개밖에 없지. 그럼 나머지 하나는 뭐가 있냐. 이게 나무도 있고 그다음 동물들도 있고 막 이럴 거 아니야. 이런 것들이 어떻게 되냐? 땅에 묻혀. 땅에 묻혀가지고 뭐가 돼요? 석유광상이 있어요. 석유광상. 석유광상을 형성합니다. 땅에 묻혀. 유해가 묻혀. 유기물이 묻혀서 만들어지는 게 이제 마지막에 있는 석유광상이 되는 거예요. 그 퇴적광상은 총 이렇게 네 가지가 있습니다. 됐어요? 자, 표상상에 가다가 중간에 멈춘 거고 침전광상 끝까지 간 거야. 표상 그 다음에 풍화잔류광상은 남아있던 거고 그 다음에 석유광상은 유기물이 땅에 묻혀가지고 유해만 남은 거. 석유광상 알겠어요? 마지막 세 번째 뭐가 있느냐? 변성광상 있죠. 변성광상. 변성광상이 있더라. 변성광상은 열이나 이제 압력에 의해서 변화를 하게 되는 건데 변성작용 그렇죠? 변성작용에 의해서 보통 이제 얘는 대표적인 게 이제 흑연. 흑연이 이제 제일 대표적이에요. 결국 이제 변성광상은 이제 열이나 압력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열이 많거나 압력 높은 지대에서 보통 생성이 되겠지.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광상들이 주로 어디에 분포하느냐?
주로 어디에 분포하느냐? 자, 광산의 분포는 보통 어디 위치하냐면 하늘 경계 지역에 보통 위치합니다. 하늘 경계 지역에 주로 위치를 하게 돼요. 알겠어요? 그리고 이제 광산, 그러다 보니까 광산은 어때? 어떤 지역에? 그러니까 밀집 지역이라는 게 존재하는 거지. 아, 그 말이 아니라, 이 말은 안 돼. 특정 지역에 밀집되어 있더라, 라는 게 중요한 거죠. 특정 지역에 밀집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전부 다 광산이 있는 게 아니잖아. 그러니까 지역적인 편차가 심한 거지. 기름 하면 어디야? 오일 하면? 동남아. 동남, 어? 기름이 동남아야? 아, 동남아. 중동이죠, 중동. 중동. 석유의 왕자, 만수르. 특정 지역에 밀집이 돼 있다는 게 특징이야, 광산은. 그리고 이제 그게 이제 보통 판의 경계 위치에 있더라. 판의 경계가 어딘지 알죠? 응? 판의 경계. 이렇게 대충 아니까. 우리가 판 구조론을 배운 적이 있고, 그 다음 멘틀의 대류에 판이 이동을 하잖아요. 그래서 발산형 경계와 수렴형 경계가 있더라. 특히 이제, 우리 이제 태평양 보면 태평양 판이랑 인도 유라시아 판이랑 유라시아 판이랑 부딪혀가지고, 우리가 불의 고리라고 하는, 불의 고리 들어본 적 있어? 불의 고리. 불의 고리. 불의 고리. 아, 이게 아시아고, 유럽과 아시아고, 여기는 태평양이면, 이제 불의 고리가 어떻게 형성되는, 뭐 이런 식으로 형성이 되어 있어. 여기 이제 일본이 껴있고, 여기가 태평양판. 얘가 유라시아판. 여기 밑에는 뭐 인도 나즈카판 뭐 이렇게 다양해. 그러니까 여러 가지 판들이 이렇게 경계면에서 이제 어떻게 돼? 계속 이렇게 갈라지는 거예요. 태평양판 내부에도 이렇게 보면은 여기 이제 해령이 판이 이렇게 두 개 쪼개지고 있는 형태. 아메리카판이랑 이렇게 나눠지고 있어. 그래서 여기 경계로 뭐가 많아? 이쪽으로 화산대나 지진대가 많다는 말이야. 그래서 여기를 불의 고리라고 해요. 불의 고리. 환태평양 화산대, 환태평양 지진대, 불의 고리라고 불러요. 여기가 불의 고리야. 불의 고리. 그래서 여기 이쪽으로 보통 이제 뭐가 광산이 분포해 있죠. 광산이 보통 분포해 있습니다. 특정 지역에 밀집돼 있다라는 게 중요한 거죠. 이제 판의 경계 쪽에 주로 분출을 한다. 아, 아이고. 그리고 이제 이러한 광산이라고 하는 게 땅에만 있는 게 아니라 바다 속에도 있어요. 바다에서도 화산 활동이 일어나고 다 할 거 아니야. 그리고 또 침전도 바다 깊숙한 곳에 침전되는 경우도 있겠죠. 그래서 해수 열수 광산이나 해저 열수 광산이나 이런 것도 있고. 또한 이제 어떤 것도 있냐면은 해저 깊은 데 보면은 망가니즈 단계라는 게 있어. 망가니즈 단계. 금속 광물이 뭉쳐가지고 이제 커다란 아 금속 덩어리를 만들고 있단 말이야. 해저 깊은 곳에 내려가 있는데 여기 이제 망가니즈나 철이나 니켈이나 굉장히 많은 금속들이 섞여 있어요. 이거 이제 주워다 팔면 돈 뒤집을 수 있죠. 돈을 많이 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망의 단계를 망가니즈 단계를 꺼내는 그러한 작업들도 이제 수행을 하고 있는 거예요. 바닷물 가서 긁어 이렇게 그리고 어디다 뽑아내서 보통 쓰기도 해요. 이제 이런 게 이제 침전광 물 속에 녹아 있는 금속 이온들이 이제 가라앉으면서 덩어리 형성을 하는 거죠. 그래서 광산은 이렇게 구분이 되더라. 알겠습니까? 그러면 이러한 광산을 그냥 내버려둬야 돼? 개발을 해야 돼? 개발을 해야 되죠. 그럼 이 광산을 어떻게 개발을 할 거냐? 광산의 개발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광산의 개발.
특징적인 걸 이제 볼 거예요. 여기까지만 딱 지우면 얼추 될 것 같아. 자, 그래서 한번 이제 광물 자원 개발을 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광물 자원을 어떻게 개발을 할 거냐. 이 광물 자원 개발에는 총 4개의 단계로 구분이 돼요. 4개의 단계로 구분이 되는데, 자, 일단 제일 중요한 건 광물이 있으면 캐내는 게 제일 중요할 거 아니에요. 그렇다 아무 땅이나 가서 팔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여기 지하에 지하에 석유가 있대. 파 내려가면 석유는 안 나오고 잘못해 정화조 건드리면 어떻게 돼? 나올 석유는 안 나오고 이상한 것만 잔뜩 나오겠죠? 그럼 끔찍한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서 뭘 해야 돼? 일단 먼저 조사를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뭘 먼저 하느냐? 개발의 첫 번째 단계는 지질도를 조사하는 거야. 지질도 조사를 맨 첫 번째 단계로 해야 돼. 그러니까 이 지형에 대체 이제 이 내가 원하는 광물이 있을 건지 없을 건지 이런 걸 먼저 조사를 하는 거지. 지형도를 펼쳐가지고 지형 어떻게 생겼고 이제 이런 걸 먼저 보는 거야. 그 다음에 두 번째 지구 화학 탐사라는 걸 해요. 지구 화학 탐사는 뭐냐? 암석에 들어있는 화학적인 성분들이 내가 원하는 성분이 있는지, 예를 들어서 내가 규사를 필요로 한다. 그러면 SiO2가 얼마나 많이 함유가 되어 있는지 이런 걸 먼저 보는 거야. 철이 필요하다. 그럼 철광석 속에 철의 함량은 얼마인지, 내가 이걸 개발했을 때 수익이 되겠는지 아니면 손해겠는지, 석유가 있다라고 하면은 이 안에 석유를 팠을 때 땅을 구멍을 파가지고 팠을 때 과연 석유가 들어있을 것인지 이런 걸 먼저 화학 탐사를 해보는 거야. 직접 파는 게 아니라 암석 같은 거 연구를 하는 거지. 성분비를 조사한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들어가는 건 지구 물리 탐사. 자, 지구 물리 탐사라는 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폭발을 시켜가지고 주변에 지진파를 발생시켜. 지진파를 발생시켜서 그 내부에 있는 구조를 파악을 한다든지, 아니면 전기를 흘려준다든지, 아니면 자기장을 쏜다든지, 아니면 중력 탐사를 한다든지. 내부에 어떠한 물질이 있는가에 따라서 그게 다 다르게 잡히거든. 그러니까 지진파 같은 경우는 피파 아이스파가 이제 흐름이 다르잖아. 고체와 액체에서 이제 흐름이 또 달라요. 가는 게 있고 못 가는 게 있어. 그래서 이러한 여러 가지. 뭐 지진파나 자기장이나 전기장이나 아니면은 중력 이런 걸 이용을 해서 지금 물리 탐사를 하고. 그리고 마지막 단계가 뭐냐면, 아, 여기 있겠다. 그러면 직접 뭐 하는 거야? 파야지. 광산이 이렇게 땅 위에 이렇게 있으면 참 좋겠지만, 땅 속에 있단 말이야. 깊은데. 그럼 직접 뭐 해요? 시추의 단계를 하는 거지. 이렇게 네 개의 단계로 광물 자원을 개발을 할 수가 있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광물 자원을 인류는 계속해서 개발을 해왔어요. 특히 산업혁명 이후로 해서 굉장히 많은 양의 광물 자원을 쓰고 있죠. 그 소모량이 지금 엄청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광물 자원 개발에서 문제가 뭐야 이제? 이게 한계가 드러난다는 거지. 한계가 드러난다는 거지. 무슨 한계냐? 유한한 자원이다. 유한한 자원이다. 자원의 매장량이 계속 있는 게 아니라 퍼내고 마르지 않는 셈이 아니죠. 쓰다 보면 어떻게 돼? 결국에는 다 떨어지고 없어질 거란 말이야. 유한한 자원이라는 게 제일 큰 문제죠. 환경 오염이고 뭐시고 이제 그런 걸 다 떠나서 유한한 자원인 게 가장 큰 문제지. 그러니까 지금 석유 천연가스 같은 경우 석탄은 이제 요즘에 많이 활용을 안 하지만 일부 지역에 활용을 하지만 석유는 어때요? 석유는 지금도 계속 쓰잖아. 연료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입는 옷도 뭘로 만든 거예요? 석유로 만들었죠.
옷에다가 석유를 그럼 옷에 석유에서 막 심이 나오느냐 이런 얘기는 아니고 석유에 있는 화학물질 고온 화합물을 만들어서 우리가 화학 섬유로 활용을 하잖아. 응? 그리고 합성 수지 플라스틱이나 아니면 비닐 같은 것도 다 석유를 통해서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유한한 자원이다. 언젠가 다 없어질 자원이다라는 거지. 재생이 불가능하다라는 거예요. 물론 석탄, 석유 재생 가능해. 유기물에 묻혀가지고 그게 오랜 시간 땅속에 있으면 만들어지지. 근데 여기서 재생이 불가능하다는 건 뭔 말이야? 석탄, 석유 만들어진 데 몇억 년 걸렸어요. 그거 써먹는 거 200년도 안 됐어. 근데 절반 이상을 벌써 썼단 말이야. 옛날에 중동에 기름 팔 때나 좋았지. 기름 팔 때나 좋았지. 요즘엔 대치자원도 많이 생겼고 대치에너지 물론 원자력은 위험하긴 하지만 네, 그런 것들이 있는데 지금 이제 할 수 없이 팔고 있죠. 수익을 내야 되니까 언젠가 중동 망합니다. 근데 30년 내로 중동은 망할 거야. 틀림없어. 이슬람 문제도 그렇고 석유도 이제 더 이상 돈벌이가 안 되거든. 더 이상 만수르는 요거의 지왕이 아니야. 만수르 이거 지왕이 아닐 것 같지. 얼마 남지 않았어. 부는 이동을 하게 됩니다. 어쨌든 유한하다. 그럼 유한하니까 오늘부터 이제 쓰면 안 되겠네. 그치? 그럴 수는 없어. 반드시 금속광물이나 비금속을 써야 돼. 쓸 수밖에 없는 재료예요. 그럼 어떻게 써야겠어? 똑똑하게 써야겠지. 그럼 방법은 뭐야? 방법이 뭐예요? 이거 해결할 수 있는 방법. 유한한 자원이니까 어떻게 해야 돼? 응? 일단은 절약이 중요하죠. 절약. 절약이 중요하죠. 안 쓸 순 없고 꼭 필요하게 써야겠지. 또 하나 어떤 게 있느냐? 요즘에 이제 최근에 뭐야? 재활용, 재활용. 광물 자원의 재활용입니다. 광물 자원 재활용. 그래서 어떻게? 여기서 이제 얘기하는 게 도시 광산이야. 얼마 전에 유튜브를 보니까 CPU랑 이런 거 이용해서 거기서 금이랑 은 추출하는 게 유튜브에 올라와 있더라고. 거기 쓰는 화학약품들 손대면 내 손 바로 쌓고 놓고 이제 이런 물질들인데 되게 위험한 물질인데 도시 광산이라는 게 뭐냐면 우리가 쓰는 폐 전자제품들 있잖아. 전자제품들에서 우리가 쓸 수 있는 광물을 다시 재추출을 하는 거죠. 그게 도시 광산입니다. 광산이라는 게 광물이 들어있는 밀집되어 있는 곳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도시에서 추출하면 요거의 장점이 뭐냐, 자원의 재활용 제품더러 새로운 광산을 개발하는 데 드는 것보다 훨씬 더 비용이 적게 들어요. 비용 절감 효과가 있습니다. 전자제품을 그렇게 모아가지고 거기서 이제 다시 광물을 재생산을 하는 거야. 그래서 활용할 수가 있겠다. 절약하고 재활용하는 게 가장 중요하더라라는 거지. 알겠습니까? 이렇게 활용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자, 책에 보면은 뭐가 있느냐? 107페이지에 보면 자료 해석해가지고 주요 광물 자원의 수요량과 매장량이 있어요. 지금 거기 그림에서 막대 그래프로 되어 있는 건 뭐냐? 앞으로 50년간, 향후 50년간 필요량이야, 필요량. 필요량이에요. 그 다음 그 밑에 보면은 여기 이제 노랑, 아니, 약간 연두색으로 되어 있는 게 있고, 그 다음에 뭐 전체 매장량과 경제적 매장량 되어 있는 거 있잖아. 전체 매장량은 총 매장되는 양, 경제적 매장량은 뭐냐면 요걸 캤을 때 이 선까지가 뭐냐면 이익이 되는 부분. 나머지 이제 전체 매장량 그 위로 넘어가게 되면 이제 파면 손해야. 파면 손해가 되는 부분인데. 여기 봐봐. 알루미늄 같은 경우는 지금 향후 50년간 쓸 게 더 많아요? 아니면 경제적 매장이 더 많아요? 그렇지. 경제 매장이 훨씬 더 많아. 그렇기 때문에 알루미늄은 향후 50년간 써도 아직은 문제가 될 게 없어. 근데 인듐은 어때요? 경제적 매장량은 몇 배야? 자그마치 7배입니다. 7배. 그럼 인듐은 50년 내에 전쟁이 일어나는 거지. 인듐 때문에 싸울 거예요. 인듐 광산 가진 놈들이 제왕, 제패하는 거죠. 그럼 이제 이 자원 가지고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게 문제더라 라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아, 그래요. 그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해하겠어요?